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하루가 지나도 그동안 잘 지내셨다고 물어봐야 된답니다. 왜 모든 이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2023년도 1월달 운세 소띠가 되겠습니다. 소띠들이 풀리면서 조금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 풀리는 분들 중에서, 왜냐면 풀리는 분보다 안 풀리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운세 2023년도 1월 달에는 과연 이 소띠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축생 27을 보겠습니다. 27이면 한창 직장에 다니거나, 지금 왜냐면 또 요즘에 젊은 친구분들이 뭐 스토리 카페나 막 이런 거 카페 같은 거 많이 하고 배달 음식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인기 종목인 것들이 더 인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보다 모든 거를, 건강운에는 조금 건강검진을 받아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병원 투어를 좀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스칩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 아니고 잦은 병으로, 독감이 됐든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는 작은 병이 아니죠. 근데 큰 병인데, 이 친구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분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 정축생 27세 이 친구분들 사이에는 저는 코로나도 걸릴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언제? 1월달, 2월달 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코로나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월달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금전 문제에 가서는 특별하게 금전이 많이 어디서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목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금전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1월 달 운세를 잘 받들어 가지고 금전은 2월 달이 됐든 3월 달이 됐든 그때에 가서 다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축생 39을 보겠습니다. 을축생 39살 운세적으로는 많이 지금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1월 달 운세는 좋지 않습니다. 스타트가 아니고 양력으로만 1월달이지 음력으로는 12월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축생 39살 음력 12월 양력 1월달에는 건강도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금전으로도 조금 말라 보인다. 그러니까 말랐다. 그러니까 금전이 지금 메말랐다. 조금 돌지 않는다. 이런 친구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홉수 땜을 하는 것도 그렇고, 2023년도 들어오는 새해부터 내가 좀 막힌다는 거, 이런 거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잠시 잠깐 내가 좀 일이 안 풀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두 개씩 나간다 그랬죠? 1, 2. 자축, 인묘. 그러면 인달인데, 이게 음력으로는 이제 축달이 되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러신 분들, 39살 을축생 요 친구분들은요, 12월달 섣달을 잘 보내셔야 돼. 음력으로만 12월달이지 양력으로는 1월달인데, 저희는 볼 때 음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음력 12월달, 양력 1월달이 되는 건데, 1월달 큰 글씨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조금 말라 보이는 게 느껴지지만은, 사람과의 교리나 내가 사람을 어떠한 사람의 약속을 한다거나 뭐 계획을 짠다거나 이런 일적에는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돈이고 돈도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내가 만남이나 이런 것 쪽에, 연애가 아니고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을축생 39살들 인간관계는 매우 괜찮다. 그래서 금전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건강은 조금 돌보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갑상성이나 이런 거, 목이나 폐나 이런 쪽으로 조금 안 좋으면은 그런 쪽이 안 좋으리라고 하는데, 자, 우선 이사 계획을 하실 분들 조금 더 있다가, 1월달에 이사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사의 계절이 없습니다. 자, 1월달에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사를 해야 될까? 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만약에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사는 조금 미뤘다가 하시는 게, 언제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미뤘다가 하시는 게, 그때 돼야 동토도 안 나고 귀신도 안 달라붙고 이래야 조금, 그러면 그때 되면 조금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그때쯤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나쁜 거 반, 좋은 거 반. 그래서 내가 금전적으로, 건강적으로, 재물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천천히 다시 돌려보기 하셔서, 다시 돌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축생 시운 한 살을 보겠습니다. 자, 1월 달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바쁘다. 자, 예를 들어서, 음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근데, 마른 장사를 하시는 분은 조금 계획을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새로운 계획을 한다거나, 내가 어떠한 계획을 짠다거나, 이럴 때, 1월 달에는 하지 마세요. 자, 이번 달에 1월 달에는 하지 마시고요. 2월 달이나 3월 달이 돼야지만 해? 아니, 지나야지만요. 그리고 1월 달에 정월 달에 꼭 이분들은 홍수맥이나 조상맞이를 좀 하셔서 조상천도제나, 그리고 이분들은요, 험하게 가신 조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어디에 잘려져 갔대거나 기계로 잘렸대거나 칼에 잘렸다거나, 칼에 잘린 거는 이제 옛 조상이죠. 근데 기계에 잘렸다는 거는 요즘 조상이잖아. 근데 요즘 조상이 그렇게 나타나서 괴롭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오래돼야지. 오래된 조상의 그 춤추는 그런 행위 때문에 남아있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1살 개축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믿어주시는 분들은 꼭 올해에 조상 천도제를 지내서 내가 편해지고 조상이 편해져야 내가 편해지고 내가 편해야 조상도 편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개축생들은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말 힘드니까 많이 닦아야 됩니다. 정말로 억울하겠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살으려면은 닦아 주는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1월 달을 잘 보내시려면 1월 달 조상 천도제를 잘 하셔서, 그리고 갔다 오는 길에 용궁도 마저 들렸다 오시면 재물 보기 크게 한바탕 열릴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런 일을 해야지만 열릴 것 같으니까 요때 하시면 좋겠어. 자, 음력 1월 달에 나와는 상관없는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상관이 없다는 건큰 기대치를 하지 않았는데 들어올 수 있다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개축생 51세 양력 1월 달에 운세 매우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만큼 기대하는 만큼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고, 근데 금전이 사실은 건강이 제일이지만, 금전도 두 번째로 최고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강과 금전을 같이 잡은 나이가 개축생 51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신축생이 있어요. 신축생 63세가 되는데, 저는 개축생 51살보다 신축생 63세가 훨씬 더 기운이 좋고 낫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개축생 51살들은 많은 거를 따지기보다는, 많은 걸 논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닦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자, 신축생 거기에 비해서 신축생 63세 요 어르신들은요, 건강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재물복에도 재물이 그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사소한 관제구설이나 이런 거를 다 피해갈 수 있다. 없다는 게 아니라 피해갈 수 있다. 예전에 대통령께서도 어차피 가실 때 손에다가 임금왁자를 썼듯이 저희도 관제가 끼면은 왕자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토나 이런 거 꼈을 때 임금왁자를 써서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게 매매나 이런 것들도 나가게 하려면 이런 것자를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좋은 의미에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왁자가 커다랗게 하나 신축생 63세 어르신들은 위에 이마에 머리에 임금왕자가 커다랗게 제 눈에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살갑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점수를 따지자면, 정축생 27, 그다음에 을축생 39, 그다음에 개축생 51살, 그다음에 신축생 63세에는 이 소띠를 보려고 하니까 제가 목이 좀 많이 따갑고 아픕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상님 전에서 지금 못 받아드셨다고, 제사를 못 지냈다고, 이게 아니고 지금 좀 메말라 있다. 그러니까 촉촉하게 만들려면은 조상 전에 대우를 해서 내가 받을 만큼
받아지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중에서는 신축생 63세가 제일 크게 운세가 들어와 있으니까, 운세를 받는 것 또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주식이나 어디다 투기나 투자나 땅이나 이런 것 쪽으로 만약에 해 놓으셨다면, 꼭 제를 지내셔서, 그 다음에 땅도 내가 사놓은 땅에다 가서 제도 지내시고, 만약에 건물 쪽으로 해서 내가 지으려고 그러면, 건물 쪽에 가서 무속인 선생님을 모셔다가 한바탕 이렇게 굿이나 이런 것 쪽으로 해주시면은 분명히 그 터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도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나쁜 일은 뭐예요? 사소하게는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다친다든가 또뭐 돈이 안 돌아가갖고 이 사람들 돈을 못 준다든가 이런 게 사소하게 꼬여버리면은 내가 망신수가 끼고 구설이 끼게 되니까 요런 일들을 참작으로 해서 요런 일들을 없게 하려면 조상 천도제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개축생 51세 이분들한테 한마디 덧들자면은요. 험하게 가신 조상님들을 다시 한번 짚어봤을 때 내가 억울하게 갔다거나 험하게 가신 분들을 꼭 풀어주시면 이달 지나서 1월 달이죠. 그러니까 1월 달 지나서 꼭 풀릴 것으로 보이니까 요분들이 만약에 저희 같은 이런 거를 믿고 계시는 분이 이 영상을 구독하신다면 꼭 무속인 선생님한테 가서 천도제 하면서 억울하게 가신 분들 그걸 군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웅에 매여 있는 조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구슬을 해도 안 돼, 저 구슬을 해도 안 돼, 그리고 계속해서 구슬을 해도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은요. 꼭 군웅전에 매여 있는 이 뒷조상이 있으니까 뒷조상을 잘 헤아려 보셔서 풀으시면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월 달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